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판입니다. 제22대 총선에 따른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엊그제 저희 언론 사사 주최 후보 토론회도 열려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함께 남아있는 선거구별 변수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기자, 부남철 뉴 제주일보 편집국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김영진 전 예비후보나 허용진 전 도당위원장 등 막바지 여러 변수가 있었지만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후보 등록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변 없이 그 압축된 대진표가 짜여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3개 선거구에서 7명이 출마를 네. 했고요.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그동안 뭐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완주할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이 많았던 그 무소속의 김영진 후보가 네. 결국은 자진 사퇴하고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에게 원팀을 선언하고 합류하면서 결국은 2파전으로 이렇게 짜여지게 됐습니다. 네. 지금 문대림 후보와 고광철 후보 2파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네. 제주시 울은 뭐 변동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김한규 후보, 국민의힘의 김승욱 후보, 네. 녹색정의당의 강순화 후보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허용진 전 네.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출마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는데 결국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양자 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번 뭐 대진표 보면 누구 표를 가르는 제3의 후보가 없다. 이게 좀 특징 아니냐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거대 정당, 그냥 거대 네. 양당의 힘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제 후보 등록이었다. 그리고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무소속이라는 이제 특이한 무소속 출마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무소속 출마자가 없다라는 네. 것도 또 하나의 특이점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13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제주도가 3명을 뽑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무소속들이 이제 최근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무소속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무소속이 전혀 없다라는 네. 점하고 그리고 출마 후보 숫자가 역대 최저다. 예. 7명으로 뭐 3개 선거구를 통틀어서 7명으로서 제일 적었고 정당도 3개에 불과했다라는 점이 조금 특이한 점이면서 또 오히려 유권자들한테는 압축됐기 때문에 오히려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을 또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엊그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각 정당별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새 몰이에 나섰습니다. 각 정당별 선대위 특징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그 선대위를 좀 대규모 그리고 네. 화려한 멤버로 해서 이렇게 꾸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 국민 승리 네. 선거대책위원회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내건 선대위를 구성한 게 좀 특징이고요. 네. 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강창일 전 네. 주일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전직 뭐 그 전현직 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전현직 도의원들 네. 뭐 대거 참여하는 이런 그 대규모 선대위를 이렇게 꾸렸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혁신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선대위원장에 그 도당위원장뿐만 아니라 좀 젊은 그 80년대생, 90년대생 대표주자들이 공동선대위원장에 같이 합류를 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제주의 미래 세대 포커스를 맞춘 선대위다. 그런 네. 선거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이렇게 좀 밝혔는데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뭐 규모만 보면 뭐 비슷비슷한데 약간 컬러는 좀 달리하고 네.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여야가 제주에서는 역시 바뀌어 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수성을 위한 선대위 그리고 예. 뭐 어차피 도의회와 도를 민주당이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대위가 그 중심 그리고 그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국회의원을 제주도가 민주당이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그 선대위원장의 전직 국회의원 뭐 해서 이제 모여서 현직 국회의원까지 해서 짜여졌다라는 점. 그리고 명확히 내세운 게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라는 중앙당 이제 전국적인 이슈를 가져왔다라는 점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제주의 문제를 이제 지적은 안 했지만 제주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 그 청년, 여성, 1차 산업 종사자들을 이제 사야 공동위원장에 이제 임명했다라는 점과 또 하나 특이점은 여당이면서도 각 후보, 야당의 이제 민주당의 각 후보들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했다. 모 상임 고문께서 그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걸 보면서 이 공세가 바뀌어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재미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이렇게 좀 그 눈여겨 볼 점들이 후보 경선을 거쳤거나 또 전략 공천으로 파열음을 겪었던 그 선거구에서 원팀 구성 문제인데 국민의힘 제주시 갑 선거구의 고광철 후보는 뭐 일단 뭐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전략 공천 이렇게 확정되면서 바로 김영진 전 예비 후보가 탈당을 했고 무수 출마 선언을 했는데 결국 보름 만에 다시 그렇습니다. 복귀를 했다. 그러면서 원팀이 무난하게 이렇게 좀 구성이 됐고요. 서귀포시 선거구의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날 오후에 이경룡 전 예비 후보가 고기철 후보 캠프에서 원팀 선언을 하고 같이 협약을 하면서 무난하게 이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그 제주시 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그 문대림 후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현재까지 원팀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뭐 송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탈당하고 비례대표 그 민주대연합으로 이렇게 입당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선대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문윤택 전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선대위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도당 선대위에만 참여하고 문 후보 캠프에는 이렇게 합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리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저희 KCTV 제주방송과 뉴 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선거구별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거구별로 토론회 주요 쟁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 선거구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봤는데 생각외로 재미있었던 영화 뭐 또는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봤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해서 좀 그 다음 편이 좀 기대되는 드라마 좀 이런 느낌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 첫 문대림 후보와 고광철 후보의 그 토론회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시중 격하게 좀 대립하는 이런 좀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이렇게 좀 촉발시켰다. 그래서 그 이런 그 흥행 면에서는 굉장히 좀 성공적인 토론회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본다면 뭐 두 후보 모두 나름대로 굉장히 양호하게 이렇게 토론을 펼쳤지만 고광철 후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만족도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대림 후보는 그동안 많은 선거에 나왔고 이런 토론 경험도 많고 지역에서는 또 노련한 정치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토론에 대한 기대감, 유권자들이 갖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반면에 고광철 후보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은 사실 약했거든요. 어떤 후보인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또 인지도도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두 후보가 이렇게 맞대결을 펼쳤는데 고광철 후보가 좀 예상외로 이렇게 좀 선전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고광철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약간 만족도가 클 것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지키는 쪽이 힘들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토론이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광철 후보에 대해서 인지도가 그렇게 뭐 높은 편도 아니었고 그리고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뭐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잘할까?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공격을 날카롭게 잘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대림 후보가 방어적인 입장에서 그동안 모든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경선 과정에서 겪었 이제 돌출됐던 문제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많은 좀 곤혹스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먹었죠. 그렇죠. 고광철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뭐 쟁점을 만들어냈다라는 데 아마 의미가 좀 크게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론회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하더라도 뭐 자기의 입장, 정견 다 발표하더라도 유권자들 사실 오래 기억은 없거든요. 네. 좀 임팩트를 좀 강하게 하려면 뭔가 좀 내리에 남는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예. 고광철 후보는 그 녹취록이라는 이 저기 만약 그 하나의 그 이슈를 갖고 이걸 쟁점화 시켰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토론회까지 굉장히 연결시킨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있을 그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토론, 막바지 토론이 시작된다면 아마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예.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저희 토론회가 11시에 생방송을 했고, 예. 오후하고 이제 야간에 재방송을 했는데, 11시 생방송을 많이 봤더라고요. 그 첫날, 제가 저녁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벌써 이제 보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윤 대표 말씀대로 정책은 가 있고 예. 아까 고광철 후보가 꺼내는 쟁점에 대해서 녹취록 쟁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동안에 예전 경선 과정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의 흥미를 유도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토론회가 이제 도민들이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점을 한번 확인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공방을 이제 벌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오히려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게 네거티브로 흘러버리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좀 우려가 있지만 고광철 후보 입장에서는 신인으로서 자기의 입지 또는 인지도를 확실히 높여버렸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토론회 그다음에 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문대림 후보가 헤쳐나갈지 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금방 뭐 녹취록 부분도 얘기해 주셨지만 여러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뭐 녹취록 공방부터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좀 나왔던 겁니다. 네. 문대령 후보가 송재호 그 의원의 그 음주 의혹 그리고 예. 뭐 검찰총장과의 대화를 통한 뭐 오영훈 지사의 구형량이 어떻게 될 예. 것이다 하면서 윤석열 직통이라는 이런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시했던 게 이런 녹취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녹취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 1월에 문대림 후보와 그 송 의원 둘 간에 이렇게 대화했던 네. 내용이 이거는 저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미 공개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보수 진영에서 저기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 그 네. 방송에서 나왔던 거죠. 이건 누군가 제보는 했을까로 생각합니다만 누가 제보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 대화 내용을 보면 또 역시 송재호 그 의원과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누군가가 누군지 몰라서 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저희 언론사사 그 토론회에서 고광철 후보가 이 두 번째 녹취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네. 첫 번째 녹취 부분에서는 언급을 안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문대령 후보 맞지 않느냐, 맞지 않느냐 계속 그 집중적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문 후보는 처음에는 즉답을 피하다가 네. 결국은 제 목소리가 맞기는 한 것 같다까지는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즉 송 후보와 송 의원과 문 후보 간의 대화 내용 그게 휴대폰 녹음이 그대로 되어 있었고 이것을 누군가 이렇게 전해줬다는 건데 그 목소리 주인공이 문 후보라는 게 이렇게 밝혀진 거죠. 문제는 그렇다면 그 유튜브 채널 방송에 그 녹음 파일을 그럼 누가 전해줬을까? 이제 이게 의문이 남는데 네. 그럼 휴대폰에 녹음된 거는 그건 문 후보의 휴대폰이고 문 후보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관하고 버리지 않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보자는 이제 누구인가로 이렇게 남게 되는데 아마 후속 토론회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쟁점이 좀 될 거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문 후보와 송 의원 간의 관계. 뭐 송 의원은 문 후보를 굉장히 아끼는 동생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런 그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형님 동생하는 사이 맞냐 했더니 글쎄요로 이렇게 대답했고 형님 동생 막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다 이렇게 좀 잘라서 말하는데 좀 후보 경선 과정에서 뭐 문윤택 전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흙탕 싸움의 후보 경선을 굉장히 좀 비판하면서 그 문 후보와 송 의원이
좀 경제적 공동체 아주 네. 친분 있는 사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마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문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소명을 하면서 네. 방어를 해나갈지가 굉장히 좀 주목됩니다. 네. 뭐 녹취록 관련은 윤 대표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정책적으로 봤을 때 두 네. 후보가 제주 현안과 관련된 이제 정책 현안에 대한 자기 입장들을 밝혔는데 좀 큰 틀에 있는 뭐 행정체제 개편, 환경보전부담금, 그 다음에 뭐 JDC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립각을 확실히 세웠다. 예, 현안마다 다 엇갈리더라고요. 네. 예. 특히 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공항철 후보는 아직 시기상조다. 네. 라고 했고 문대리 후보는 적극 찬성한다라고 뭐 얘기를 해서 뭐 근데 행정체제 개편은 벌써 뭐 도민들 의견들이 조금 이제 압축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이제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네. 이제 명칭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동안 저희들은 환경보전분담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시각차를 확실히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또 하나의 정책적 이슈가 되지 않을 거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고광철 후보는 뭐 제주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내국인 적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의 입장을 밝혔고 문대림 후보는 적극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많은 이제 토론 과정에서 이제 대립각이 확실히 세워질 것 같고 JDC 제주 이관과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토론의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밝혔지만 문대림 후보가 또 전 이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반대한다. 뭐 장기적으로는 다 공통적으로 이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현재에서는 반대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 후보는 반드시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뭐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제2공항 관련해서 조금 대립각 이제 제주시 갑이기 때문에 대립각이 있지만 공항과 이런 JDC 문제 와 연결이 되면서 이 부분도 앞으로 또 하나의 논란을 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제2공항 현황과 관련해서 아마 두 후보의 시각은 약간의 그 입장 변화, 네. 두 분 다 네. 입장 변화가 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항 인프라 확충은 이렇게 필요성,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좀 그 지금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혹 그 문제를 네. 먼저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좀 이런 식의 그 논리를 좀 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갈등 해결을 위해서 뭐 종전 뭐 문대림 후보가 우리 언론사와 이렇게 대담을 할 때 보면 5자 협의체 구성까지도 이렇게 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문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 뭐 총선에 나올 때나 그다음에 뭐 서귀포시에서 뭐 두 번에 걸친 총선과 그다음에 그 제2공항이 처음 이렇게 좀 할 때는 굉장히 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으로 이렇게 돌아선 그 약간 변화된 게 좀 변화된 점이 있고요. 고광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언론사 그 대담에서는 처음에는 제주시 갑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갑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다. 그래서 저는 뭐 제2공항 갑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고 네. 대변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 사실상은 좀 반대면 반대 쪽에 분해 서겠다. 예. 좀 그런 그렇게 좀 해석이 됐거든요. 근데 바로 며칠 없어서 이게 보도화가 되니까 바로 입장문을 내고 저는 제2공항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입장이 문대림 후보도 변화가 있었지만 고광철 후보도 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을 선거구 토론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략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 을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선거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서 유권자들이 뭐 자칫 좀 선거에 대한 무관심, 뭐 투표 참여가 좀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좀 많은데요. 토론회에서도 좀 사실 큰 쟁점은 없었습니다. 뭐 네. 각자 3인 3색, 그 주어진 질문에 답들은 다 같이 하고 저마다 나름대로 의견도 이렇게 좀 제시는 했지만
의견 제시와 주장의 수준이지 논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게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그 주도권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새 후보가 약간의 차이점을 있는데 김승욱 후보는 김한규 후보를 상대로 해서 뭔가 현역 기원의 약점을 파고들려는 이런 좀 적극적 공세의 네. 그 모습은 보였습니다. 네, 네. 물론 뭐 김한규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 뭔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응대하지 않으면서 뭐 그 치열한 공방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강순화 후보 같은 경우에도 주도권 토론이 생각외로 조금 그 밋밋한 측면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순화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 주도권 질문에서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그 김승욱 후보에게 뭐 경제적 그 가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에서는 탈핵 기후위기 이 의제만 갖고 김승욱 후보에게 답변서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또 이 부분 갖고 굉장히 좀 질문을 많이 했고 또 이 부분 하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 5분을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도권 질문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유권자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는 않았다.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좀 다른 데 좀 있는 것 같은데 후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좀 전혀 달랐다. 유권자 생각과 후보자 생각이 좀 많이 좀 달랐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현역인 김한규 저기 후보인데 강순화 그 후보에게 좀 주도권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환경분담금 이렇게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관광객들이 반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설득해야 되죠? 예. 또 해외에는 어떻게든 사례가 있죠? 이거는 뭐 토론이 아니라 마치 뭐 조언을 들으려는 듯한 느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뭐 아주 뭐 긴장감이 넘치는 선거 방송 토론이라는 느낌을 전혀 안 주고 김한규 후보 같은 경우는 마치 간담회에서 마치 그 조언을 들은 듯하게 이렇게 좀 하니까 좀 토론의 흥미가 상당히 많이 좀 반감되지 않나 좀 저는 그렇게 좀 예 저는 반대로 처음 예상은 이 제주시 의리의 경우는 너무 밋밋해서 이 시간이 시간을 어떻게 좀 죄송하지만 시청 보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승욱 후보가 의외로 저희 편을 선전을 해주는 바람에 재미있게 봤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승욱 후보가 그 탈핵 위기 사회단체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보냈는데 이쪽에서가 누락했다. 예. 저도 그 시청을 하다가 깜짝 놀라서 저희 이제 후배 기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 안 보냈다. 안 보낸 게 맞다. 예. 예. 그리고 갑자기 김한규 후보의 거주지 문제를 꺼내면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이 과연 적절했느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도 있었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공격이 적절했느냐. 라는 부분. 왜냐하면 2년 전 보궐에 나왔을 때의 이 문제를 오히려 거론했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그 2년 전에 벌써 한번 이제 이제 도민들의,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또 김한규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나름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금요일 제주 와서 월요일엔 서울 가는 그 활동을 했다고 보는데, 좀 저는 솔직히 이 문제를 꺼낸 거는 조금 그렇지 않았느냐. 가족은 건들지 말자라는 말이 있듯이 그 부분은 조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근데 문제는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정책의 어떤 문제점 또는 허점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공약이 이렇다라는 좀 설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회라기보다는 그냥 정책 발표회였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좀 후보들에게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성구구에서 좀 쟁점이 됐던 부분, 좀 주목 가져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제2공항 찬반에 있어서 뭐 김한규 후보는 뭐 찬반 묻는 것 자체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찬반에 대한 입장은 하지 않고요. 갈등 해결이 중요하다는 이런 입장으로만 좀 했고요. 김승욱 후보는 찬성 적극 찬성 입장을
좀 폈습니다. 강순화 후보는 또 적극적 반대 입장을 폈고요. 그러면서 좀 이 두 후보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 후보 간에는 좀 대립각이 이렇게 좀 형성됐다고 봅니다. 김승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공항이 굉장히 혼잡하고 또 공항 주변의 교통난과 주차난의 문제 그리고 동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된다. 공항 건설을 통해서 제주경제 살려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제2공항 건설 당위성을 주장했고요. 강순화 후보 같은 경우는 왜 제주에 공항 두 개가 좀 필요하냐. 제2공항까지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항공여객 수요, 그동안의 각종 조사를 봤더니 오히려 항공여객 수요는 앞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제주도의 총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왜 공항을 지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반대 입장을 이렇게 보인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 좀 제가 또 하나 더 주목된 부분은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그런데 그 김한규 후보와 강순화 후보는 뭐 두 분 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는 두 분 다 찬성을 합니다. 뭐 딱 그 의견이 일치가 봤고요. 반면에 김승욱 후보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는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그 제주도를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 두 개 그 체제의 그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세 개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3인 3색이겠다. 강순화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세 개 구역도 다 좋은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도입을 연계하는 게 낫지 않냐. 오히려 한 단계 더 발전된 제안을 했고요. 김한규 후보는 그 세 개로 이렇게 나눌지 현행대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좀 신중론을 좀 펴는 게 특징입니다. 김승욱 후보는 이렇게 제주시를 나눌 경우에 원도심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것이다 하면서 사실상 그 반대 논리를 좀 폈고요.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용역과정 그리고 토론 공청회 과정 이런 과정에서 현역이면 현역대로 또 이분들이 다 정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그때 발표해서 좀 정리를 해줬어야지 이제 와서 뭐 여기 이거는 뭐 신중해야 된다 또 이렇게 가야 된다 오히려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하나 눈여겨본 게 사회적 그 김한규 후보랑 김승 후보가 한번 이제 대립각을 세웠었는데 설정을 좀 버렸었는데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역할을 놓고 조금 다른 시각차를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이 부분을 갖고 강순화 후보도 어차피 녹색정의당도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음 토론회나 아니면 어디선가는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이제 사회적 실효성 또는 효과를 놓고 한번 새 후보가 토론을 한번 벌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보면 아까 4.3 정명 얘기 김한규 후보는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이렇게 정명을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한 부분이 제가 좀 눈길을 끌었고요. 강순화 후보는 항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김승욱 후보는 도민숙고와 협의가 필요하다 하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간 유보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기금 그 환경보전 그 기여금을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세 명의 후보가 같은 것 저기 총론적으로는 전부 찬성을 합니다. 근데 방법은 전혀 다르고 좀 논란의 여지를 많이 남겼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김한규 후보는 찬성을 하면서도 외국인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해보자 하고 강순화 후보는 뭐 전면적 도입을 좀 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또 김승욱 후보는 찬성은 하면서 좀 관광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시기적으로 좀 더 약간 저기 만약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또 하나 그 JDC 이관 문제도 있는데 김한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찬성, 강순화 후보도 좀 찬성을 합니다. 뭐 이유는 저마다 있고요. 근데 김승욱 후보는 반대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토교통부 산하로 돼 있는 JDC를 오히려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4.3 정명 문제라든지 환경보전기여금이라든지 JDC 제주도 이관 문제라든지 좀 뭔가 좀 2차적 질문을 통해서
좀 반박을 통해서 뭔가 논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논쟁 없이 그냥 토론회가 끝났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다른 선거구에 비해 좀 더 치열하지 않았나 싶은데 서귀포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좀 긴장감이 좀 팽팽했고요. 뭐 두 후보 간의 격한 설전이 네. 오가는 이런 좀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고기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 이슈를 네. 끈질기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위성군 후보를 굉장히 좀 압박하면서 이렇게 공세를 퍼붓는 이런 전략을 구사했고요. 위성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 8이다. 또 제2공항에 대한 정쟁화를 좀 중단하라는 네. 이런 요구를 좀 하면서 좀 서민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보라는 이런 점을 부각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아마 토론에 임한 점이 아마 특징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볼 때 고기철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독주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그 주요 현안에 있어서 성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점을 많이 부각시키려 노력했고요. 또 위성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그 실정 네. 문제를 이렇게 좀 부각시키는 데 아마 주력하는 이런 주도권 토론을 펼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이제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네. 지역답게 두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또 지난주 후보 등록 과정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로 또 공방을 벌였던 후보들답게 치열하게 공방은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을 제외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해요. 의견들이. 예. 대동소이한데 예. 그래서 세부로 방법론에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한데 중앙 정치 상황을 끌고 들어와서 내로남불. 다 네 탓이다. 우리 탓은 없고 다 니들 탓이다라고 지금 책임을 서로에 치고받는 공방을 벌였다라는 게 제주시갑과 제주시 을 선거구 토론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네. 그리고 두 후보가 서로가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조금 격하지 않았나. 네.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게도 보였지만 앞으로 서귀포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공항 공방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제 치열하기 때문에 격론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계란 맞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놓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공방을 벌일 거가 진실 공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봤을 때 위성군 의원이 이제 3선을 가고 있고 고기철 청장이 이제 신인이지만 그래도 그 어떤 커리어가 이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오히려 정책보다는 이제 중앙 정치를 대변하는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오히려 토론회가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저희 토론회도 말미에 그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긴 합니다. 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보여주고 또 서로가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검증은 없이 그냥 이제 저희들이 하는 말 논쟁 그러니까 입으로 말로만 하는 그런 토론이 되지 않나라는 부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자, 서귀포 선거구 토론의 쟁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예. 아마 50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마 두 후보를 예. 밤샘 토론, 끝장 토론을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분암철 국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두 후보 간의 사실 내용의 큰 틀에서는 네. 대립하는 게 좀 별로 없습니다. 예. 다른 지역구에 예.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2공항 이수도 그렇고요. 예. 행정체제 개편도 그렇고요. 4.3 정명, 그 다음에 환경보장 기여금 역시도 두 후보의 그 원칙적인 큰 줄기의 입장은 다 네. 같습니다. 네. 다만 방법론적인 문제, 또 디테일한 그 과정, 진정성의 문제, 좀 이걸 갖고 많이 좀 두 후보가 대립했거든요.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위성군 후보도 제2공항 건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고요. 예. 고기철 후보도 역시 제2공항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벌었던 것은 고기철 후보 같은 경우는 위성군 후보에게 제2공항 찬성을 한다고 하면서 진정성이 굉장히 의심된다. 지난 그 재선 의원 8년간 뭘 했나 이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위성군 후보는 자기는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게 접근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면 제2공항에 대해서 그 뭐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다. 이걸 좀 강조하면서 이렇게 좀 반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2공항에 대한 이 저기 대립은 이렇게 좀 놓고 보면 두 분이 사실 같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좀 차별화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행정체제 개편은 두 후보 모두 기초자치단체 도입 전부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서도 고기철 후보가 딱 좀 뼈 있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제주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출범한 게 노무현 정부 시대인데 그때 특별자치도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동안 권한 이용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민주당 독주 시대에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권양 이양을 위해서 뭘 했나, 좀 민주당을 뭘 했나, 이런 문제 제기를 이렇게 좀 한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 그 4.3 정명과 관련해서는 아마 두 분 모두 좀 신중한 입장을 이렇게 했는데 좀 유성근 후보가 좀 이외했습니다. 저는 뭐 항쟁 아니면 민간인 학살 아마 정확하게 아마 제시할 것 같았는데 좀 유보하더라고요. 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좀 했고요. 반면에 고기철 후보도 뚜렷하게 입장을 정한 건 아닙니다만 당분간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정의에 기술된 내용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 제주 4.3을 좀 약간 사건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제시한 게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네. 뭐 저는 저희들이 뭐 공통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현안들을 답변했었는데 하나 그 주도권 토론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게 상급병원 서귀포 네. 의료 문제가 나왔는데 두 후보 다 이제 서귀포에 이제 상급병원이 없음으로써 힘든 부분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서귀포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라고 네. 봤을 때는 또 니 탓 내 탓을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저가 하나 이제 지금 서귀포 의료를 얘기하면서 상급병원을 얘기했는데 상급병원 제도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걸 서귀포로 좁혀 들어갔을 때 과연 지금 현역 의원인 유성곤 의원이 과연 이 문제점을 모르고 있었겠느냐. 뭐 고기철 후보는 신인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출마를 위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 토론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과연 적확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둘이 논쟁을 한번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검증 없이 그냥 유치하겠다. 니네가 못했으니 내가 가면 유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조금 정책을 마련하는데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었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적인 부분과 서귀포 의료의 문제를 좀 유기적으로 네. 봐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되는데 서귀포에다 상급병원을 가져오겠다. 과연 그게 또 제주시와의 문제가 있는데 또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서귀포의 의료가 지금 서귀포 의료만으로서는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후보들이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하나는 환경부담금과 관련해서도 뭐 둘 다 관광지답게 기본적으로 이제 공감은 했는데 문제는 그 부분을 국회의원이 아니고 제주도의 정책이 또 어떻게 가야 된다 또 떠넘기더라고요. 제가 이 두 후보님께 아쉬운 부분은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남 탓하고 당신들이 고민을 해봐라라는 이런 부분은 정책을 입안하고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 후보로서는 아직 그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정리하겠습니다. 뭐 총선 어느덧 뭐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반적인 판세와 남은 변수, 관전 포인트 정리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좀 정당 간 그 프레임 경쟁에서 큰 줄기의 그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는 이런 변수가 있을까? 이게 하나의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은 그 토론회 과정에서 후보자 적격성이나 도덕성과 관련해서 좀 돌발적 변수가 나타나느냐, 아마 이게 남은 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유권자들이 이렇게 투표장에 가면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남은 변수는 과연 뭘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역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21대 총선에서는 정당 요인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소속 정당이 어디냐가 유권자들의 판단의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속 정당 요인이 굉장히 강했고요. 또 다른 선거에서 보면 후보자 요인이 굉장히 강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주도 선거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능력만 문제, 좀 상품성이 되느냐, 정말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상품성이 되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저기 아마 그 미디어 요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미디어 요인이라고 한다면 언론에서 주로 어떻게 그 뉴스들을 그 선거 관련 뉴스, 후보자에 관한 뉴스를 어떻게 좀 프레임을 설정해서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좀 유권자들의 판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TV 토론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여기에 남은 하나가 중요한 게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의 그 결과는 유권자들에게 지금 판세 인식의 이척도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아마 유권자들이 그 부동층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언론사사가 이번에 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3차 여론조사 결과가 4월 1일 저녁에 발표되는데, 이 결과가 아마 중대한 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결과 과연 어떻게 나올지. 왜냐 그러면 후보 등록 과정에서의 나왔던, 그리고 이게 이제 변수가 됐는데, 중앙 정치, 뭐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 문제, 그다음에 뭐 민주당의 공천 문제 등이 융합 복합되면서 이제 이런 추이가 나왔는데, 이번 후보 등록이 끝나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바로 여론 조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과연 여론이 또 어떻게 변할지 그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세 둘 경합 하나 정도로 이제 판세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4.3입니다. 4.3에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아직까지 뭐 발표는 안 되고 있지만, 대통령의 4.3 참석 또는 누가 뭐 대신해서 총리가 와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그 부분과 아직도 뭐 지금 상황이라면 이제는 그거 발표가 되면 선거 개입이 나오겠지만, 제2공항에 대해서 과연 또 정부가 어떤 입장을 또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선거 끝날 때까지의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이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후보자 개인이라고 봅니다. 개인의 말실수 또는 어떠한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또 선거법 위반이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정책을 잘 설명하면서도 이 선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역대 선거를 보면 결국엔 말실수입니다. 말실수가 마지막에 판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토론회를 보다 보면 꼭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꼼꼼히 따지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평범하지만 특별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몸짓으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도전. 춤은 나의 운명입니다. 오늘 모습은 다 달라요. 사람들의 행복을 그려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다시 열정을 키웁니다. 나의 의지. 나의 행복. 나의 열정. 당신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선거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가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물을 머금으며
무럭무럭 자라듯이 도민들의 소망도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2024년 모든 일상 도민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꽃피우겠습니다.